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김광윤님께서 보내주신 디에리아데입니다. 사랑합니다. 맘만 좋으면 됐지 뭐.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네, 뭐 극중에 나왔던 이 매력적인 모습. 매력적이죠. 많이 매력적이죠. 네, 아주 잘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의상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조형, 도색 역시 메가하우스다워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메가하우스 퀄리티가 은근히 높아서.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네, 거기에 파츠 교환식으로 포즈 변경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파츠 접합선을 잘 가리는 구조를 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크게 위화감이 없는, 이런 것들은 보통 파츠 교환 자리가 위화감이 날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화감도 적게 아주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에리아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 W2기에 등장해서 큰 파란을 불렀었던 디에리아데 여성경태 모습 사랑합니다. 야, 이게 처음에 피규어 정보가 떴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사랑합니다. 네. 극중에 나왔었던 이 여성의 모습 그대로 피규어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와, 이 포즈가 남자라고 할 수 없는 저 라인. 그러니까 이 원작 모르시는 분들은 피규어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디에리아는 역해예요. 디에리아의 성별은 디에리아입니다. 에헤이. 예, 포즈 아주 역동적인. 예, 극중에 이런 포즈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었어요. 네, 오리지널 포즈로 아주 그냥 역동적입니다. 아주 전체를 싹 돌려보면 참 역동적인 포즈를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이 메가하우스 제품답게 아주 도색 품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포즈에 맞춰서 이 드레스 자락 펄럭이는 연출 진짜 어우. 예, 이 라인에 따라서 펄럭이는 남자의 라인이 아니야. 이게 어디 와서 남캐야 이게. 아니야. 예. 역해죠? 예. 예, 아주 연출 잘 포함해놨습니다. 드레스 도색 같은 경우에는 컬러 같은 경우에 은은한 이 보라색인데 여기 또 광택이 또 묘하게 살아있어서 거기에 음영까지 들어가 있네. 네, 음영까지 다 포함 표현되어 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메가하우스. 역시. 네, 아주 역시 메가하우스. 의상 표현 아주 끝장나게 잘 퀄리티 높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요 포즈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해요. 이 포즈 인상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요소는 한쪽 발로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포즈를. 예. 요 한쪽 발로만 여기 포인트를 해서 지지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생각보다 고정 튼튼하게 잘 지지를 합니다. 걱정되는 요소는 이제 여름 같을 때 더운 날 이런 지지력이 조금 불안정한 캐릭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휠 수가 있어요.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열 때문에. 그렇군요. 약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지가 되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이스 부분은 역시나 이 더블오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에서 있고요. 형상 자체도 이 더블오를 의식한 듯한 원두개 형태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품 자체는 이제 이 베이스와 소체 하나와 이제 교체형 파츠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예, 교체형 얼굴. 어이, 만비룩. 예, 포즈 교체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얼굴의 표정은 달라져 있는 얼굴 표정 하나와 이 포즈를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팔 두 개. 그리고 요 다리에 있는 예, 레고 올스터. 권총과 요 파츠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각각. 권총도 퀄리티가 좋은데? 그니까. 자, 권총 구분은 또 보면 예, 은근히 극 중에 봤던 그대로 해놨네. 예.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부속품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속품을 교체해서 지금 보고 있는 요 포즈 외에 다른 포즈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교체 방식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팔 쪽부터 교체를 시켜 보면은 파츠가 예, 보통 이제 이런 걸로 뗀다고 하면은 보통 요 어깨 라인을 그냥 떼서 말 그대로 팔뚝만 교체하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아예 라인을 예, 어깨 안쪽 라인까지 그대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등쪽까지 포함해갖고 예, 그래서 아예 요만큼이 뚝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진짜 근데 이제 꼽기가 좀 힘들어. 각도 그러니까 각도가 잘 맞아야 돼갖고 이게 여긴가 저긴가 나도 헷갈리네. 들어가라. 헷갈린다. 분명히 넣고 됐다. 예, 딱 맞춰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었던 피스톨을 손에다 이렇게 딱 쥐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를 해본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접합선 라인이 의상 안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 라인 전혀 눈에 띄진 않아요. 뒷모습에도 띄진 않나요? 뒤쪽으로 살짝 돌려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는 드러나긴 합니다. 라인이 드러나긴 하지만 정확히는 저 부분은 시스루구만. 시스루랑 라인이구만 저기는. 그쵸. 그걸 겹치게 해놨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반대쪽 팔도 동일한 형태로 교체해 줄 수 있고 머리 머리도? 또한 간단하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그냥 말 그대로 요 조인트를 그냥 맞춰서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 팔 먼저 빼놓은 게 팔 먼저 교체를 해서 다른 포즈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오, 꽤 괜찮은데? 이 표정이었나 저 표정이었나 순간 헷갈린다. 요거였죠? 네네네. 그래서 목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은 요렇게 네, 상반신의 이제 이러한 형태로 파츠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포즈를 교체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권총을 뺐으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레고스터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황당하긴 했는데 네네. 다리를 빼요. 아이고 다리 빼. 어우야 좀 다리를 그냥 똥 하고 빠집니다 그냥. 잔인하게 빼는데. 예 그리고 요 바꿔 있는 레고 홀스터 요 파츠를 그대로 빼주고 이 레고 홀스터 파츠를 또 그대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달아주고 다리를 다시 끼워주는 것으로 요렇게 권총이 빠진. 예. 와, 접합선 진짜 없다. 정말 잘 가렸어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교환식으로 연출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리를 이 부분이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교묘하게 잘 가렸습니다. 대단하구만. 예. 이렇게 해서 아까는 그냥 손을 딱 내미고 있는 뭐 그런 포즈에서 이제 총을 노리는 듯한 리본즈. 너무 잘할라 한데. 이러한 식으로 파츠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포즈를 재현할 수가 있고요. 위화감 없이 포즈 재현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교체할 수 있는 게 머리랑 팔, 예, 뭐 요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조금 바꿔줄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을 해서 뭐 포즈 재현이 가능하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장점은 파츠 교환식인데 위화감이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가하우스의 티에리아 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캐릭터에 대한 정보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4년 12월, 가격은 8,300엔. 뭐 특이사항 거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예, 캐릭터 중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파츠 교환식으로 포즈 재현이 가능하고 접합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아주 매력적인 포즈를 재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티에리아에 대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네, 이오리아 슈엔베르그의 유지를 끼 위해 배달해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통칭 이노베이드. 그렇죠. 성별은 제작 당시 정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겉보기에는 원래 남자입니다. 지금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덕분에 나이도 불명이고요. 그랬나? 남자였나? 원래는 굉장히 완고한 성격의 틀에 어긋나면 만번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들을 하는 캐릭터였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초대 로건 스트라토스인 닐 디란디가 본인을 구해주자 인간적인 면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항상 팀원을 생각하고 챙기고 동료하던 이 닐 디란디와 비슷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오늘
네, 메가우스의 티에리 하드에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김광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의욕이 땡기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랑한다고요. 그거 왜 할 말 없어? 그렇죠. 이쁘긴 하네 진짜. 와, 나 허벅지 라인에 반했다. 여러분 남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니오. 뭘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비교올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